교수님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팬데믹 기간에? 예, 거의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제 APU 교수님들 몇 분을 모시고 이민교회 현재와 미래, Present and Future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선뜻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아주사 퍼시픽 스쿨 오브 비즈니스 앤 매니지먼에서 풀타임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또 체어로 계시고 대니얼 박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가 최소한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한 분이 아니라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그 한인 이민교회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큰 제목이지만 짧게 좀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예, 제목이 좀 부러다하지만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예전보다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다는 그런 장점들이나 매력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한인 이민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또 이민계 안에서는 젊은 층의 감소, 또 노년층의 증가, 그 다음에 신학교들에서 신학생이 줄어들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이민교회의 양적인 성장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은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그런 챌린지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있어 왔는데, 이게 이 땅을 생각하면 미국의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초기 이민자, 청교도들을 생각해 본다면, 혹 이것이 만일 한인들이 영적인 회복,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땅이 된다면 그 한인 이민교회의 미래에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 위클리 어느 선교사님이 쓰신 아리클을 아직 퍼블리시 되기 전에 보내주셔서 읽었는데, 그 이민은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그 이민이 줄어들었다. 그건 사실인데요. 그 전체 인구는 한인들이 줄질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통계에 의하면 1980년에서 1999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그 새로 이민으로 오는 분들은 42만에서 10만 5천으로, 그러니까 2019년까지 확 4분의 1로 줄었는데, 그 대신 이제 여기에 뭐 유학생 왔던가, 비즈니스 왔던가, 직장에서 그 파견 근무, 해외 근무 오신 분들이 스테이터스를 바꿔서 영주권을 받는 그런 그 어저스먼 오브 스테이터스, 그런 분들이 3배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80년대는 10만 얼마였는데 이제 31만.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굉장히 그 한인 이민 교회에 좋은 사인이죠. 좋은 통계죠. 그러니까 한인들이 이민은 줄었지만 전체 숫자는 줄지 않았다. 이제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혹시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나은 그 한인 이민교회에 대해서 교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한인교회와 또 한인이민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아마 제가 두 가지 정도만 꼽으면 차세대를 위한 교회, 또 건강한 리더십. 네. 물론 뭐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차세대를 위한 교회.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말 그 차세대를 위한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교수님께서 파이낸스 전공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저희 아주사 퍼시픽 세미너리에서 또 리더십으로 그 MA 과정을 이렇게 공부를 틈틈이 또 하셔서 거의 끝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긍정적이신 그 평생 교육에 힘쓰시는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겪은 것도 앞으로 전망하는 차세대의 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좀 나누어 주시죠. 오늘은 짧은 시간상 한첫 번째 스텝만 같이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중부에서, 그다음에 지금은 서부에 살면서, 벌써 거의 30년 정도의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한인교회 여러 군데를 거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차세대를 세우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정말 차세대를 위한 교회를 저는 경험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 이민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먼저 진정한 차세대가 교회를 진정으로 미래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 이민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를 들면 한인 이민 가정은 자녀들을, 특히 한인 이민들은 다른 인종에 비해 가지고 자녀들을 가정의 미래로 보기 때문에 부모의 생각 속에서 또 행동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자녀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그 필요하면 그 정말 좋아하는 주말 골프 또 주말 등산도 잠시 어떤 시기에는 자녀를 위해서 포기까지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인 이민교회를 보면 그런 이민교회의 포커스는 차세대가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1세대입니다. 1세대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또 1세대에 필요한 결정들이 우선적으로 내려집니다. 혹 차세대 사역자가 있는 교회라도 네. 그분들이 교회의 결정에 중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리더십 회의 또 교회 중요한 모임 결정할 때는 차세대 담당자들이 참석조차 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차세대가 교회의 미래라면서도 생각과 행동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몇 년 전 제가 그 아리클 하나 쓸 때 그 리서치 할 때 볼 때는 미주 한인 이민교회 중 대형 교회들은 그 예산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선교였고요. 그 다음이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그래도 이제 물론 소규모 교회는 포함이 안 됐지만 말하는 것처럼 뭐 선교, 교육, 뭐 전도 이렇게 많이 그 내걸잖아요. 표어를.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 궁금한데 생각보다 교육에 그 쓰는 예산이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예. 참. 그나마 좋은 현상 같습니다. 보시기 예,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는, 교회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또 다른 면으로 교육부나 차세대 사역자들을 더 지원할까. 네. 그런 생각 이전에 저는 어떤 한인교회 전체가 진정 미래를 생각한다면 담임 목사님부터 온 성도들까지 제가 아까 한 1세대 중심이라 했는데 그 중심 사역을 네. 차세대 사역으로 이동하고 그 차세대 사역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전체가 동의하는 일이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말씀드린 그 Silent Divergence라는 그 논문에 보니까 사실 1980년대부터 교회, 이민교회 리더십이 1세에서 2세로 옮겨져야 된다는 그런 배너를 계속 주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그게 25년에서 40년 걸릴 거다. 예. 그러면 그게 1900, 그 말 한 학자의 이름은, 학자가 얘기한 거는 93년도였어요. 그럼 25년에서 40년이면, 25년은 이미 지났고, 이제 한 7년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13년 안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그 젊은 사역자 말고 정말 세컨 제너레이션들의 그 리더십으로 트랜지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현재 대부분의 그 한인교회들이 1세 중심이 되고 또 하늘을 쓰시는 담임 목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들이 보면 그 담임 목사님의, 물론 한국도 좀 비슷한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교회의 모든 사역 또 운영을 결정하는 그런 현실이고, 네. 그런 것을 볼때 무엇보다 먼저 목회자들이 특히 담임 목사님들이 먼저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 신학교로 다시 가셔서 강의를 들으시든지요. 감사합니다. 아니면 세미나와 또 책을 통해서 또뭐 아주사에서 하는 세미나도 많이 참석하시고 또는 다른 방법들로 1세대 중심에서 4세대를 중심하는 그런 목회 철학이 재정립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것이 교회 다른 리더들한테 전달되고 또 교회 전체의 그 중요성이 풀리 공감되도록 설교나 교육, 뭐 토론 그런 것이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쩌면 많은 분들이 아,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빙교 씨는 말씀에 제가 그 신학, 목회 신학을 지금 듣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가 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신학 수업을 들으면서 또 젊은 목사님들하고 토론하면서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그 올드한 네. 그런 이야기고, 야, 이렇게 많이 수정돼야 되는구나. 네. 제가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교회 컬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변하지는 않는데, 그 1세대에서 차세대 우선하는 그런 사역으로, 그런 중심으로 하는, 그렇게 바뀌기까지는 한 달, 몇 달, 또 뭐 몇 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몇 년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뭐라 그럴까, 사고의 전환, 조급하지 않으면서 또 목회 사역 중심의 이동, 이런 게 선행이 되지 않고는 그런 차세대를 중심하는 교회로 가고, 그것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미래가 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교수님 정말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철학이 가장 중요하고, 그 철학을 계속 샤픈하기 위해서는 연장 교육 또는 평생 교육처럼, 뭐 LA는 너무 많은 강의도 있지만 목회자들이 거의 안 오시거든요. 저희 컨퍼런스 해도 많이 안 오시고,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세요. 그래서 정말 배워야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조바심 갖지 않고 인베스트한다, 이렇게 우리가 투자한다, 교육에 또 2세들을.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정말 긴 시간 인내하는 그런 태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는 리더십 말씀하셨는데,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아직 배워가고 있지만은, 건강한 리더십 여러 분야가 있겠지, 그지?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은 공부를 했으니까 교회 리더였던 재정적 건강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으면 합니다. 네.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설교가 많습니다. 근데 그 주제별로 뽑아보면 그 중에 제일 많이 하신 게 무엇인지 아시죠? 틀리면 큰일 날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예, Kingdom of God입니다. 네네. 예. 근데 재밌는 게, 그 다음에 많이 하신 게 재정, 물질, 그 네. 쉽게 얘기하면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수님은 faith하고 우리 신앙과 finance가 전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네. 오늘날 교회는 공개적으로 돈과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터부시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자료를 보면 48%의 미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1년에 한 번도 설교를 안 하거나 돈에 대해서 네.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거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실제 그 설교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교회 리더들이 그 문제를 초월해서 그런가? 근데 이쪽 연구를 저도 예전에 했는데 많지는 않은데, 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은퇴를 생각할 때 fear, 두려움, 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하나가, 죄송한데, 재정입니다. 돈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몇 년 전 연구 자료에 보면 미국 목회자들에 비해서, 또 미국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 목회자들에 비해서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재정 상황이 그냥 안 좋은 게 아니고 훨씬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예수님은 재정에 대한 것, 신앙을 두 가지를 하나로 보시고 접근을 하셨는데, 교회는, 특히나 한인교회는 그 두 개를 자꾸 이렇게 멀리 분리해 놓는 건 아닌지, 그런 네.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까워졌거든요. 네. 개인적 생각이고 또 아마 동의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주님 오시면 가까울수록 사회에서 또 우리 삶에서 돈이 가지는 힘이 점점 더 세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 현상들도 주위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한인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다른 면도 있지만은, 교회 리더들이 재정적인 면에서 건강한지를 교회서로 전체가 살펴봐야 되고요. 네. 또 교회 운영에서도,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돈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적용할 건가 네. 그런 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하는 쪽으로 갈 때에 이민교회의 미래가 훨씬 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그건 정말 중요한 토픽 같아요. 저희 어저께 이제 멘토 미니스트리 시간에 그 케이스 스터디 하는데 바이보케이셔널 미니스트리 얘기 나왔거든요. 특히 이민 한인교회 그 목사님들이 재정이 어려워서 뭐 우버나 그런 리프트 같은 거 네. 운전하신다든지 스시집에서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정말 그 재정에 관한 그 교수님 전공이시고 이게 짧은 시간 아니고 다시 한번 좀 길게 그 교회의 그 리더들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개인뿐 아니라 교회 또 성도들 교육까지 재정에 대한 그 교육까지 그 다음에 꼭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언제든 불러주시면 도움이 되면 네.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기회 정말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모르니까. 근데 교수님은 연구도 하셨고 페이퍼도 쓰셨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이민교회의 그 현재와 미래 볼 때 교수님이 걱정되시는 차세대와 리더들의 어떤 재정적인 개념, 교회의 그런 재정적인 컨셉 이런 걸 말씀해 주셨고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또 나눠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교수님.